반갑다, 마마. 세 번째, 환경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구, 청소, 의류, 세탁, 실내, 온습도, 벽지, 환기, 목욕 등 보습제나 외용제 사용법을 포함해서 꼭 관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토피 관리 방법이나 민간 요법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모든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도 없지만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관리법을 일일이 다 해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또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뻔한 내용인 것 같더라도 그냥 점검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록색 창에 아토피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좋은 제품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죠. 하지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을 쓴다고 해도 아토피가 호전되는데 고작 1% 정도의 한계치가 있다면 너무 제품에 목맬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돈이 많으시다면야 뭐 상관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토피에 좋은 제품을 찾아서 헤맬 시간과 돈으로 차라리 한 끼라도 더 식단 관리를 하신다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존성 마음을 버리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굳이 고급지고 비싼 거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관리는 잘해서 플러스 되는 요인보다는 관리를 안 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너무 큽니다. 피부가 심할수록 집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 방콕 생활을 하기 쉽잖아요. 실내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다면 그만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실내 오염물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인트나 접착제, 세척, 흡연, 나프탈렌, 화학성 곰팡이 제거제, 스프레이, 왁스, 살충제, 뭐 방향제 이런 것들은 아예 쓰지 않거나 그냥 그 순간만 조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먼지나 미생물 같이 우리 마음대로 완전히 박멸할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아토피는 먼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먼지 진드기, 미생물성 물질,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S, 포르말데히드 같은 물질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의 목적은 진먼지 진드기나 VOCs와 같이 지금 당장 내 아토피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최우선적으로 없애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모직이나 울, 털옷,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 옷들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집에서는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있기보다는 면으로 된 옷을 헐렁하게 입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형이나 헝겊, 카펫 같은 소품들도 가급적 줄이시고요. 깔끔하죠? 그리고 커튼은 블라인드로, 소파는 가죽 재질로, 특히 이불은 100% 면 소재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죠. 또 아토피가 심한 경우 만약에 침대를 쓰고 계신다면 저처럼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푹신하고 좋은 침대가 있어도 먼지랑 진드기 때문에 가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좋은 침대를 쓰다가 진먼지 진드기 청소기까지 사가지고 열심히 막 청소해보기도 했는데 너무 그게 번거로워가지고 잘 안 하게 되고 청소기로 침대 매트리스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냥 한번 세탁하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그냥 침대를 갖다 버리고 한 10만원짜리 PU 인조 가죽 커버로 된 매트리스를 하나 사가지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보다 좀 푹신해서 숙면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각질이나 먼지 청소가 간편해가지고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도 가급적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3년 반 동안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고 싶어서 키우게 된 건 아닌데 반려동물은 인형처럼 단순히 진먼지 진드기나 오염물질 때문에 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털도 좀 많이 날리고 저를 막 핥으면 침이 막 묻고 배변, 똥, 오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아주 심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 무너질 것 같은 기분으로 모든 관계를 끊고 방콕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굉장히 우울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그런 저를 모시고 강아지를 처음 딱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이 쪼매난 게 저한테 막 순진하게 달려와가지고 냄새를 막 킁킁 맡으면서 저를 막 핥는데 강아지는 나를 아토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로 스스럼 없이 대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이 새끼 강아지의 그 태도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약간의 활력을 되찾고 개인 기피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전혀 제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와 시기를 놓쳤을 뿐더러 교육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강아지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 순놈인데 어린 시절에 중성화 수술까지 말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강영욱 훈련사님의 그 유명하시죠? 강영욱 훈련사님의 보듬 강의 패키지를 듣고 나서 내가 너무 키울 자격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무거운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과거의 미숙하고 저의 잘못된 선택들을 책임지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어떤 마인드로 키우냐에 따라서 아토피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산책도 안 시키고 친구 만날 기회도 안 주면서 그냥 밥만 주면서 이렇게 방치한다면 안 키우는 만 못할 것 같고요. 온 가족 합의 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울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인형이나 소품, 방석, 베개, 이불, 매트리스 커버 등은 일주일에 한 번씩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에 햇볕에 말려서 소독해 주시고요. 각질이 많이 떨어진다면 더 자주 털어주거나 세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가 쌓이기 쉬운 가구나 제품, 선반 위는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소하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 집안 청소도 꾸준히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하실 때마다 거창하게 모든 물건들을 막 뒤집어 엎기보다는 그냥 키보드나 마우스 아니면 스마트폰처럼 자주 쓰는 물건들 위주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간편하게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상 물걸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금방 지치기 쉽거든요. 청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 60% 정도만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눈에 띌 때마다 매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빼거나 제거하는 것이 청소와 정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반년에 한 번씩은 날 잡고 대청소도 해줘야겠죠. 구석에 숨어서 이렇게 쌓여가는 먼지들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베란다나 다용도실, 욕실에 곰팡이는 없는지, 수도 꼭지나 주방 싱크대에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화장실 배수구 주변에 악취가 난다거나 이렇게 집안 곳곳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으시면 청소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저는 맡겨본 적은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거기에 맡겨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을 할 때면 천연 성분으로 만든 세제나 아토피 전용 세제를 쓰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섬유 유연제는 안 쓰는 게 낫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그 제품에 써져 있는 적정 용량을 잘 지켜주시면서 건조 후에도 옷에 세제 냄새가 나지 않을 만큼 최대한 많이 헹궈주세요. 세탁 후에 건조할 때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햇볕에 잘 말려주는 것이 좋고요. 이 세제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약, 샴푸, 치약 등 각종 청소용품이나 생활용품에도 다양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샴푸는 사용 후에 최소 3분 이상, 그리고 치약은 양치 후에 최소 10번 이상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더라도 물로 최대한 많이 헹궈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을 드라이클리닝 맡길 경우에는 세탁소에서 중독이 강하고 발암성을 지닌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옷을 받고 나시면 냄새를 충분히 바람에 날려주신 다음에 집안에 들여놓으시거나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막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집먼지 진드기는 0.1에서 0.3mm 정도의 아주 작은 동물로 먼지 단 1g 속에 최대 1만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주로 인체에서 떨어진 우리의 피부 각질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물거나 침으로 찌르지도 않고 질병을 퍼뜨리지도 않아서 그 자체는 전혀 해가 없는데요. 하지만 진먼지의 진드기에 배설물하고 그 사체에 포함된 구아닌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사람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생존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온도는 25도에서 28도씨지만 통상 10도에서 32도 정도의 범위에서 발효과 증식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번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습도로 75% 정도가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침대에서 자면 2시간 내에 열과 땀이 증발하면서 매트리스는 한 25도에서 30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습도는 80에서 90% 정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잠자리가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과 생존에는 아주 딱 맞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시려면 이불을 그냥 두들겨 패시거나 이불을 베란다 창밖에 터는 것이 힘드시다면 햇볕에 말리셔도 돼요. 하지만 진먼지 진드기는 이렇게 매일같이 빨고 털고 말려 죽여도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진먼지 진드기는 체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막 우리가 쓸고 닦는 것보다는 실내 온도랑 습도를 조절해가지고 진먼지 진드기가 잘 번식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5도보다 낮게 유지하고 습도를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한다면 전체적인 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진먼지 진드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줘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체온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토피가 계절 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실내 환경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실내 습도는 최소 40%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요. 여러 전문가들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최소 40%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6도, 그리고 습도는 최대 60%입니다. 하지만 적정 온도는 바깥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체온 조절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내 온도는 바깥 기온과 너무 그 차이가 나지 않도록 겨울에는 낮게, 여름에는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쾌적함을 느끼는 실내 온도는 기후 조건이나 의복 문화, 건물 구조,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인체가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적정 온도는 23도에서 24도로 여기서 약 3-4도 정도만 낮아져도 좀 춥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내 온도와 쾌적 온도는 다른 거예요. 내복 같은 옷을 조금 내가 껴입더라도 실내 온도는 조금 춥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쾌적함의 정도는 습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데요. 적정 습도는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가 26도에서 28도, 습도는 40%에서 50%이고 그리고 아이의 경우에는 적정 온도는 22도에 습도는 40%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실내 온습도를 자유롭게 조절하실 때 어쨌거나 그 실내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습도계가 있어야겠죠. 하나 사세요. 10,000원 정도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아토피안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중 거의 80에서 90% 가까운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내 공기의 질이 중요한데요. 성면이나 벽지, 장판, 붙박이 가구, 실내 마감재, 단열재, 코킹재, 가구 광택재, 그리고 여러 방부제로 처리된 원목들도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랑 CCA, 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에 들어가 있는 벤젠,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펜타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혼합 유기용제 같은 물질에 아토피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벽지나 장판, 가구 할 것 없이 집을 처음 꾸밀 때부터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실내를 꾸미는 것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베이크아웃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베이크아웃은 집안의 창문은 모두 닫고 가구의 서랍과 방문은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가구의 종이나 비닐이 씌워져 있다면
벗겨 내시고요.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최소 7시간 이상 실내 기온을 섭씨 35도에서 40도 정도로 유지시킨 다음에 한 2시간 동안 환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4-5번 정도 베이크아웃을 반복해서 실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 3일 정도로 그대로 두었다가 5시간 동안 환기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실내 온도를 올릴 때 난방 시스템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구와 벽지, 바닥지에서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하는 동안은 건물 내에 있으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창문을 열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반드시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내에 쌓이는 오염물질들을 빼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새벽이나 밤에 공기가 차서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새벽이나 밤에는 대기가 침체해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기는 햇볕이 강하고 대기 순환이 잘 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도록 실내 창문을 모두 열어서 맞바람치게 하고 이왕 하는 거 서랍이나 옷장도 다 열어가지고 습도까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환기할 때 선풍기나 환풍기, 레인지 후드 같은 거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환기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실외에 있는 먼지들이 실내로 침투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한번 할 때마다 3분 이내로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보다 바깥 공기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들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꼭 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내는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요리 매연과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전자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속 세균, 곰팡이, 각종 침구류에 살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가구나 건축 자재 속 화학물질 등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에 쌓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바깥 공기보다 실내에서 우리가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집안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나쁘다고 판단되시면 짧은 시간이라도 환기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바깥 공기가 너무 심하게 나쁘면 환기를 가급적 최소화하시고 환기 후에 물걸레로 바닥을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깥 공기가 너무 나쁜 상황이고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만한 행동을 딱히 하지 않았다면 굳이 환기를 해서 나쁜 공기를 집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없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깥 공기가 나쁜 상황에서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환기를 했다면 바닥에 가라앉은 미세먼지들을 물걸레로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오랫동안 바깥 공기가 좋아지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기 청정기나 레인지 후드 같은 제품들을 활용해야겠죠. 하지만 그 제품의 흡입력이 약한 제품들은 써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제품에 먼지나 기름때가 많이 붙어있는 채로 작동시키게 되면 오히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싸고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도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살충제나 방향제, 세제, 헤어스프레이 등의 유해 화학물질들은 오직 자연환기로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센서베리아나 벤저민 고목나무 같은 공기정화식물이나 환풍기, 레인지 후드, 공기청정기로 보완을 해주시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제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용일 뿐입니다. 추우시더라도 환기는 하셔야 됩니다. 목욕과 관련된 방법도 샤워, 입욕뿐만이 아니라 족탕, 각탕, 좌욕, 좌훈, 반신욕, 냉온욕, 사우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샤워보다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입욕이 낫고요. 사우나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해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산성에 온천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나마 족욕이 가장 안전하고 도움이 됩니다. 저번에 반신욕 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체온을 상승시키는 목욕은 피부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피부에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한 두 달에 한 번씩 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권장하는 목욕 방법도 온도는 37도에서 44도, 시간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욕을 하시던 간에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염이 심하시다면 37도에서 38도 정도에서 최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땀이 안 나도 괜찮으니까 억지로 땀을 빼려고 하지는 마세요. 어지럽다거나 땀구멍이 따가울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무리하는 겁니다. 물론 잘 하시면 이런 목욕 방법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욕은 샤워든 입욕이든 외출을 특별히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먼지는 몸에 쌓이거든요. 이 몸에 붙어있는 각종 더러운 물질들과 진먼지 진드기 제거를 위해서 매일 하는 게 좋고요. 아토피 전용 입욕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참고로 저는 손 씻는 것을 제외하면 보통은 샴푸나 비누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물로만 씻었습니다. 뭘 자꾸 사요?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물로만 씻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도 집에서 녹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필터를 갈아 끼운다거나 연수기를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 찝찝해가지고 비누나 샴푸를 쓰고 싶을 때는 주 2, 3회 정도로 아토피 전용 샴푸나 약산성으로 된 또는 약한 중성 비누를 사용했습니다. 샴푸하실 때 꼭 3분 이상 헹궈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파괴되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최대 20분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차갑고 뜨거운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아토피한들은 손발이 찬 사람이 많습니다. 손과 발의 감각만 믿고 미지근한 온도로 씻게 되면 계속 찬물로 샤워하는 셈이 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 온도의 기준은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인 36.5도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마무리는 미지근한 물로 해도 괜찮지만 피부 열감이 너무 심하시다면 그 열감을 식히기 위해서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씻고 나서 물기는 피부를 수건으로 문지르듯이 이렇게 닦지 마시고 톡톡 두드려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도 드라이기로 바짝 말리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수건이나 자연풍으로 말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샤워나 목욕하실 때 물로 몸을 불린 다음에 손으로 막 이렇게 미는 각질 제거를 하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조금만 손이 스쳐도 때처럼 피부가 밀린다거나 가려워서 어쩔 수 없이 샤워 도중에 긁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부러 벗기면 안 되시는 거 아시겠죠? 때를 벗기면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피부의 보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더 가려워지게 되는 거죠. 정상 피부라면 각질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아토피한들은 피부 열사화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는 각질이 생겨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는 겁니다. 그 각질들이 나중에 내 몸에 내 정상 피부로 돌아가는 재료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각질을 제거하면 몸은 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피부를 재생하고 그럼 또 각질이 생기고 그걸 또 보기 싫다고 다시 또 각질을 제거하면 회복하고 또 제거하고 또 회복하고 또 제거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진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회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여기서 때를 일부러 밀어버리게 되면은 그 모든 노력들이 그냥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자꾸 전부 밀어서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왜? 때 미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알겠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피부가 가렵고 아픈 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잖아요. 저도 그 10년 전에는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멀쩡한 피부처럼 보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하루에 막 한두 시간씩 매일같이 목욕하면서 열심히 각질 제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것이 저의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는 했지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적당히만 하세요. 진짜 적당히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습제. 거의 유일하게 모든 의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보습제입니다. 피부 보습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거든요. 이 보습제는 향이 없는 것이 좋고요. 피부는
지질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면서 피부막을 형성하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함유된 아토피 전용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스트, 스킨, 로션, 크림, 뭐 보습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동안 제가 알로에나, 살구 오일, 그리고 말기름, 시아버터, 달맞이 꽃 오일, 바셀린 같은 천연 보습제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사용하시는 제품이 아토피 전용이고 그리고 사용하시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 취향 따라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눈곱만큼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너무 제품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보습제는 씻고 나서 최대 3분 이내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자마자 바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공이 열려 있고 아직은 수분이 마르지 않은 상태라 보습제의 성분이 피부에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습제의 사용 목적은 수분 손실 막아서 피부 건조를 완화하고 피부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보통 정상인들은 보습제를 바르면 이게 한 8시간 이후에 50% 이상이 제거되지만 사실 중증 환자 입장에서는 보습제를 아무리 듬뿍 발라도 거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금방 증발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은 가능한 자주 바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단 5분 만에 증발해버리는 보습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처바르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 횟수는 시도 때도 없이 바르기보다는 건조감이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5시간 간격으로 최대 하루에 4번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한 번만 발랐고요. 아무리 많이 발라도 같은 부위에는 3번밖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보습제 바르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랬고요. 보습제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성 같은 것도 없고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발열감이나 좀 많이 따가우시면 그나마 좀 덜한 거를 찾으셔야 되고요. 보습제도 장기간 사용했거나 피부 증상이 많이 호전된 경우에는 점차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부위는 피부가 당기는 부위에만 바르기보다는 피부 염증이 없는 정상 피부까지 전신에 골고루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피부 역시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듬뿍 무조건 그냥 아예 떡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습제를 그렇게 너무 두껍게 바르면 피부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오히려 가려움증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보습제가 증발하면서 피부에 남은 잔여물과 각질들이 뭉쳐가지고 떡지기도 쉽고요. 많이 바른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얇게 골고루만 잘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습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사용 후에 화끈거린다거나 따끔거리는 자극감과 피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운동을 했다거나 땀이 많이 난 경우 발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씻고 나서 보습제를 사용해야겠죠. 제가 최근에 발랐던 보습제는 세타필을 사용하다가 피지오겔을 1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피부가 진짜 심할 때는 무슨 보습제를 써도 이게 군대에서 화생방 하는 것처럼 따가워가지고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뭘 발라도 이게 너무 따갑고 쓰라려가지고 그 어떤 제품도 저한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습제에 들어간 성분에 따라서 이 따가운 정도의 차이는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그 따가움이 5초 이내로 가라앉았습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 부위를 우리가 만진다거나 소독을 하면은 따갑고 쓰라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가워도 꾹 참고 바르다 보니까 부작용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나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아토피가 호전되는데 보습제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스테로이드를 만약에 현재 쓰고 계신다면 가급적이면 단기간만 사용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의 권장 사용 기간은 2주를 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사용하셨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처방할 때 처음부터 약물의 사용 기간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줬더라면 제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수개월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수년 동안 약을 사용하지도 않았겠지만 병원에서 이 약팔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다 보면은 약물을 오래 사용하신 중증 환자분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처럼 약물을 이미 장기간 사용하신 경우라면 임의로 계속 사용하시거나 갑자기 끊지는 마시고 반드시 정말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드린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현재 쓰고 있는 분들도 옛날 저처럼 하루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그걸 어쩔 수 없이 약에 손을 대셨을 겁니다. 아니 그냥 병원에서 그렇게 처방을 했으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겠죠.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을 알면 알수록 지금 당장이라도 약을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지만 어차피 부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개월이나 수년 동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셨다면 스테로이드로 인한 리바운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작정 끊기보다는 서서히 감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피 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아토피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끊게 되면 99% 진짜 리바운드가 발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해도 낫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 관리고 뭐고 그냥 의지도 확 꺾여버리고 주저앉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만약에 하루에 2회 쓰셨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서 하루에 한 번 그리고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을 두면서 줄여나가실 때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을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비스테로이드제인 프로토픽 타크로리무스, 엘리델, 피메콜로리무스, 듀피젠트, 기타 등등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테로이드의 감량 과정과 기간은 스테로이드의 강도와 사용 기간, 사용량, 그리고 사용 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용 기간과 사용 횟수 역시 증상을 참고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절해 줘야 되고요. 특히 먹는 내복약은 스테로이드 함량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반드시 진짜 이거는 진짜 심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감량하셔야만 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진짜. 게다가 스테로이드 감량 과정에서 증상 개선이 잘 되면은 낮은 등급으로 바꾸게 되지만 증상이 만약에 악화된다거나 호전이 느린 경우에는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량 속도를 늦추거나 사용량을 다시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거나 내복약, 주사제를 사용한 경우라면 스테로이드를 감량하고 중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다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것도 아토피 완치가 아닌 중단까지의 기간이요. 그래서 약물을 장기 사용한 분일수록 일반적인 아토피 환자보다 더 오랜 치료기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저하된 부신 기능의 회복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감량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호전되는 게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높은 등급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끊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감량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도 약을 바르는 기간이나 부작용 같은 주의사항을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 말만 믿고서 오랫동안 발랐었던 건데요. 외령 억제제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면 군 입대 전까지 스테로이드를 간헐적으로 쓴 기간은 약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던 중 2011년도쯤에 갑자기 끊고 나서 제가 2년 동안 지옥을 맛봤었고 2013년도에 군 입대를 하고 나서 도저히 못 버티고 2년 동안 다시 스테로이드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제대를 하고 나서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또다시 약을 갑자기 끊었는데요. 역시나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 탈스테로이드 과정을 거친 이후에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전혀 쓰지 않고 관리하기 시작해서 호전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주로 발랐던 스테로이드 약은 데스오엔이고요. 어렸을 때 그래도 약이 몸에 안 좋다는 직감은 있었고 어디서 주워드는 얘기는 많아서 이것보다 강한 약물은 오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강도인 스테로이드를 아주 얇게, 제 로션보다 얇게 꼭 필요한 부위에만 하루에 한 번밖에 바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아주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끊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멘탈이 진짜 강해서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져도 버틸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탈스테로이드 과정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예 관리를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그 당사자뿐만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주의사항입니다. 아토피의 원인을 간단하게 제가 열과 독소라고 표현했었죠. 특히 감기, 식체, 장염에 걸리지 않게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기 쉽고요. 그리고 배변 또한 해독 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체나 장염에 걸려도 갑자기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로하지 마시고 급격한 온도나 습도의 변화가 있는 장소나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유산균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랫배와 잠자리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시고요. 세로토닌 활성화와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은 좋지만 장시간 강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지만 진짜 괜히 한 것 같네요. 그죠? 파마 염색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저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토피는 무엇보다 가려운 게 문제인데 이 손톱은 너무 날카롭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정리하시고요. 저는 가려우면 그냥 긁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가려운데. 다만 앞으로 내가 진짜 정신줄 놓고 미친 듯이 막 긁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만 잠깐 정신 바짝 차리셔서 손 깨끗이 막 씻으시고 최대한 상처 나지 않도록 조절 잘 하셔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손 가는 대로 긁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이스팩을 마른 수건에 싸서 가려운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거나 양배추, 오이 같은 채소를 믹서기로 갈아서 거즈로 싸서 진정팩을 한다거나 찬물로 가려운 부위를 씻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가려운데 가려울 때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 준비할 시간에 이미 긁고도 남죠. 두꺼운 옷, 뭐 장갑, 손 묶는 거 다 소용없는 거 알죠? 자기가 다 알아서 풉니다. 아토피의 가려움은 내가 긁어야겠다 말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독하게 마음 먹고 참으면은 간신히 참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참지는 마세요. 그렇게 참지 마세요. 스트레스밖에 안 받습니다. 긁으면 안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긁는 것도 아니고요. 각질이랑 상처를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려움증을 의식하고 있으면 대패로 밀어버리고 싶다거나 그냥 싹 다 뜯어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겨요. 차라리 이게 너무 가려운데 긁을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려움증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어디를 긁었는지도 모를 만큼 가려움증은 아예 신경을 끄시고 하시는 일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거기에 몰두를 해보세요. 몰입을 해보세요. 한번 가려움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숙달이 되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긁고 나서 또 긁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토피안이라면 긁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려우니까. 가려움증이 없으면 아토피가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아토피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려움을 참을 만한 정신적 에너지가 있다면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시원하게 긁으시면서 할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끝으로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서 아토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어렵지만 사실 실내 환경은 한번 세팅해주고 나면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욕이나 로션 바르는 것도 습관화되면은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방법에 지나지 않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박관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침대나 이불, 벽지, 가구 같은 가장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없애시거나 관리해줘도 괜찮습니다. 저도 일반 벽지 쓰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뭐 제습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프리카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에어컨 성능이 안 좋아서 작년에는 여름철 내내 진짜 평균 실내 온도 38도였거든요. 그렇게 지냈어요. 게다가 강아지까지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신다면 우선은 생활 반경에서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관리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관리하실수록 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긴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